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 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공매특약의 약관 주장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0년 11월 2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53-379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계약금 반환 청구인데, 원고는 이제 공모 절차에 낙찰을 받았던 사람인데 계약금 납부했다가 계약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피고는 하나 자산 신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탁 회사가 이제 공모 절차 진행했겠죠. 결과적으로 상고 기각돼서 원고가 패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피고가 부동산 공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매각 대금은 480억. 이제 원고는 낙찰자로 선정이 돼서 계약금 48억을 이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공매 공고문하고 계약서에 이제 조항이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가처분은 매수인이 책임진다. 그러니까 원고가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처분이 발생하면 매수인이 뭐 돈을 넣어서 하든, 뭐 사정을 해서 하든, 뭐 어쨌든 그거는 매수인이 책임져라. 그런데 이제 원고 부동산에 가처분이 이루어집니다. 그 부동산에. 그러면서 이제 원고가 잔금 기일 연장을 신청하고 가등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잔금을 안 줬기 때문에 안 된다. 계약 해지하고 계약 못 하게 된 거죠. 이 원칙상으로는 원고 입장에서는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왜못 받냐면, 가처분이 되어 있으면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처분이 없으면 이제 그 대출을 받아서 납부를 하고 그 부동산의 등기를 이제 선정하게 되면서 그 대출금을 어떻게 해결할 그 잔금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가처분이 돼 있으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잔금 납부를 못 하는 거죠. 결국 못 해서 이제 그 피고 신탁회사가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 몰취해 버린 겁니다. 48억이 날아가게 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이 48억을 이제 되찾기 위해서 원고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공공과 계약서에 있는 그 문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구가 가처분 특약에 있는 그 특약과 가처분이 있으면 매수인이 책임진다. 이 조항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기 때문에 불공용 약관에 해당한다. 불공용 약관이 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약관이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 약관이면 이제 무효가 될수 있으니까.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공고문에 있는 그 가처분은 매수인 책임으로 한다는 이 문구는 계약서 특약은 이 사건의 부동산에 한정적인 거다. 그 특이사항은 부동산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약관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약관의 정의는 뭐냐?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자를 상대로 미리 작성한 계약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자를 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미리 작성한 계약서를 약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반복성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불특정 다수자를 상대로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항에서는 이 공모의 절차나 계약서 특약은 이 부동산에 한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약관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약관은 그 개별적 이런 약관은 약그 합의는 약관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약관이 아니기 때문에 약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고 개별 합의고, 개별 합의가 불공정하다고 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다. 뭐 그것이 뭐 103조 위반, 뭐그 사회상규에 반한 정도까지 이른 게 아니라면 불공정 정도로는 무효가 안 되는 거죠. 이 판례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은 게, 의뢰인들이 상담을 하거나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경우에 약관이라는 주장을 꽤 많이 합니다. 특히 기업을 상대로 계약서 작성했다가 이거 약관인데? 약관인데?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죠. 약관인지 아닌지는 개별 조항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불특정 다수죠, 반복적으로 하는 건지, 이거를 이제 한정하는데, 이 지금 자산신탁계약 그 회사는 공매 절차를 여러 차례 하기를 합니다.
하긴 한데, 고 조항, 가처분 특약 사항은 어떤 공무원에 들어가고 어떤 공무원에 안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거는 약관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결국 개별적으로 한정적인 내용에 있는 약정은 약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리 작성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리 작성한다고 약관이 아니라 약관의 그 개별 내용이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내용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약관의 의미를 이 사건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약관 주장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그 반대로 받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이 판결을 통해서 약관을 어떤 때 주장할 수 있는지, 어떤 때는 약관으로 주장해도 받아들이지 않는지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